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 데스크입니다. 세월호 참사 8일째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실종자들의 무사 귀환을 염원하는 행사가 광주 전남에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광주 합동 분향소는 오는 금요일에 마련됩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세월호 실종자들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고 희생자들 추모하는 촛불이 켜졌습니다. 학생들을 뒤로 하고 먼저 도망친 선장과 선원, 그리고 초기부터 지금까지도 구조활동에 혼선을 거듭하고 있는 정부, 또 수많은 오보로 불신을 자초한 언론까지 어른들의 잘못으로 희생된 아이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촛불에 담았습니다. 하늘나라 간 친구들은 어른들 용서하지 말고 그곳에서 자유롭게, 평화롭게, 행복하게 잘 살라고.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인들이 군인과 포로 등 가족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며 나무에 묶었다는 데서 유래한 노란 리본. 광주 전남 지역에서도 온라인과 오프라인 할것 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생존해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 희망을 갖고 온 국민이 전 국민이 노란 리본을 달고 기적을 지금 바라는 의미에서 노란 리본을 달고 있습니다. 각 기관 단체들도 국민적 추모와 애도에 동참하기 위해 축제나 행사를 취소하거나 축소, 연기하고 있습니다. 5월 개최가 예정되어 있던 담양 대나무 축제는 6월로 연기됐고, 여수시와 해남군, 허숭군도 예정되어 있던 축제와 행사를 취소하거나 축소했습니다. 한편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광주 YMCA에 합동 분향소를 차리기로 하고, 오는 금요일부터 시민들의 분향과 참배를 받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김한원 씨가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과 관련해 또다시 망언에 가까운 발언을 해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지 씨는 인터넷에 올린 글에서 시체 장사에 한두 번 당해봤는가, 세월호 참사는 이를 위한 거대한 불쏘시개라고 주장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제2의 5.18 반란에 단단히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티즌이 지 씨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도 지 씨를 모욕죄 등을 적용해 소환 조사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09년 지 씨는 5.18 당시 북한군이 시민들을 학살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를 주도했다는 글을 올려 대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광주 전남 현역 기초단체장 가운데 김종식 광주 서구청장과 임정훈 난주시장, 허남석 곡성 군수 등 3명을 공천 대상에서 배제했습니다.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는 공천 부적격자 선정과 관련해 개혁 공천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공천에서 배제된 현역 단체장들은 지역 여론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무소속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당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전남지사 경선 후보인 이낙연 의원과 주승영 의원 측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낙연 의원의 지역 사무소 직원 4명은 지난 1월 초부터 2월 말까지 당원 2만 6천여 명의 당비 3,100여만 원을 대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주승영 의원의 지역 사무소 직원 4명도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1,300여 명의 당비 780여만 원을 대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은 광역의원 예비후보 공모에서 102명이 등록해 5.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광주 5개 자치구의 기초의원 예비후보 공모에는 108명이 등록해 1.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광역의원 예비후보의 경우 서구 4선거구가 9대 1로 경쟁률이 가장 높았고, 서구 3선거구와 광선 1선거구가 8대 1로 뒤를 이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해 광주은행 매각의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6,500억 원을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광주은행의 매각 절차도 오는 10월쯤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18 기념재단이 올해 광주 인권상 수상자에 방글라데시 인권운동가 아딜 라만 칸 씨와 이란 카라반의 어머니들을 공동 선정했습니다.
아딜라만 칸 씨는 방글라데시에서 인권단체를 세워 현재도 당국의 감시와 위협을 받는 인권 변호사로 인권 옹호에 투신한 점을, 공동수상자인 카라반의 어머니들은 1988년 이란 정부의 반인권적 처형에 가족을 잃은 유족들에 의해 결성된 단체로 반인권적 약식 처형의 책임자를 밝히고 법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시상식은 다음 달 18일 5.18 기념문화관에서 열립니다. 신설 법인이 꾸준히 늘고 성장 기업들의 이자 보상 배율도 높아지는 등 광주 전남 지역의 경기 회복의 기운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등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3월 광주 전남 지역 신설 법인 수는 지난해보다 35개 늘어난 450개에 달했고, 부도 법인 수에 대한 신설 법인의 증가를 수치로 나타낸 신설 법인 배율도 150배로 지난해보다 46.2배 증가했습니다. 또 광주와 전남 지역 상장 법인 13개사의 지난해 이자 보상 배율은 2.16배로 전년 같은 기간의 0.08배보다 크게 향상됐습니다. 광주 지역 LED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 대기업과 상생협력 사업이 추진됩니다. 한국광산업진흥회는 광주 지역 중소기업과 수도권 대기업 등을 연결하는 LED 분야 상생협력 네트워크 컨소시엄을 다음 달부터 구축하기로 했습니다.